출. 술이에요? 아. 아이들봐. 아이스 마제. 안녕하세요. 아이스 마제. 어, 약간 다른 데보다 되게 힘차고 다른 데는 약간 상냥하고 부드럽게 친절하셨는데 이분은 되게 파이팅 넘치게 친절하세요. 아, 그래? 예, 준비됐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 아, 알아들을 수 있어? 아니요. 저희를 굉장히 잘 대해주신 것밖에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못 알아들으시는 거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못 알아듣는 거 아시고도 되게 설명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이 미나상 고니치와 이래서 안녕하세요. 저 오늘 우리 한국에서 온 여자 동생들이 일본에 오는 레몬사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레몬사와 마시러 왔습니다. 우린 줄 알았어요. 어, 여기 시스템이 자기가 여기서 따라 마시면 됩니다. 아. 이건 1시간 90분 이렇게 무제한대로. 아, 시간당으로. 어, 무제한대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술을 담은 다음에 저쪽에 가면 그래야 되지? 가지고 와가지고 섞어놓는. 아, 혹시 이 친구 도수 알 수 있나요? 도수? 보통 소주니까 20도 25도 넘지 않나요? 그렇게 세요? 어, 독하게 먹는 사람들은 좀 많이 넣고 약하게 먹는 사람은 없고 근데 사와 주하의 대부분 평균 5도에서 6도, 7도 정도가 되는 거죠. 와, 한 번에 꽤 많이 드는. 그러니까. 양형은 술 좋아해가지고 그죠? 아~ 평균 딱 한 번입니다. 아~ 한번 하면. 네. 와, 술 잘 마시는구나. 두 번 하네. 그리고 저쪽에서 꺼내면 돼. 어, 진짜 소주 냄새야. 어, 소주 냄새나. 좋아하는 거. 뭐, 뭐, 레몬? 레몬 저 사와? 레몬이요. 진짜 레몬즙 컬러. 이거는? 이거는? 청사과. 아, 청사과. 청사과. 이거는? 어. 자몽? 어. 청사과 원샷도 있고. 오, 전 청사과. 청사과. 영영. 나는 우메. 아.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아까 저기 저희 갔는데 제가 그냥 꺼낼 수도 있는데 지금 만약 안 오실 수도 있을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설명이 필요하실까봐 이렇게 대기하고 서 계셨어요. 너무 친해가지고. 어, 맞아. 나영이랑 보아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아, 어. 저희 위해서. 스윗하시다. 그리고 이렇게 술 무제한이 1000엔, 어, 990엔, 1000엔, 만원. 오, 완전 괜찮은데? 네, 평균적으로 이렇게 술 무제한으로 먹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간빠이. 간빠이. 어, 아, 엄청 새콤해. 아, 약간 새콤해서 막 침 나오고 막 입맛 보인다. 나영이 술 잘 마시네. 그냥 마신 사람도 있잖아. 어. 내기라. 내기라. 아, 내기라. 아, 맛있어. 또 양념 소스. 양념 소스. 어. 네. 와사비 크림. 와사비. 오, 오, 와사비. 와사비 시키에요. 이래. 아, 이거. 고마워. 되게 지금 뭐야? 불안하시다. 대기하시다가 눈치껏 여기서 메뉴 이름 들리니까 이렇게 쓱 오셨던 거 들어오자마자 파이프 좀 통통하라 이러시고 맞아 그리고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신경 써주시고 주문하실 때도 계속 완전 계속 살살 웃어주시는데 저까지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친절하시다 막 이러고 더 마실 수 있겠는데? 막 이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 직원분 되게 파이팅 넘치셔가지고 아. 술자리에 맞는 서비스다라고 느껴졌어요. 이 작가야. 편해지는 것 아, 그래? 긴장했는데 저희는 일본어를 못하니까 긴장했는데 한국 이 작가야 가면 어떻습니까?
보통 사장님께서 혼자 하시는데 조용하게 주문을 받고 주문한 음식만 내주시고 가시죠. 이렇게 한국 여성분들이 한국 젊은 여자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 이라쉬! 이라쉬! 요시! 다른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좀 또 많이 유행하거든. 아, 이게 지금 떠오르는 그런 거예요? 일본의 MG 문화? MG 문화라기보다는 옛날부터 있었... 그리고 이런 것 경들도 좀 옛날 스타일이잖아요. 어, 맞아요. 감성. 그리고 이러면 손님이 마음껏 빨리 마시니까 많이 마시고 빨리 마시고 그리고 직원들 동선도 좀 이렇게 정리되고 좋은 것 같아. 천에는 자기가 원하는 도수처럼 마실 수 있는 취향껏 추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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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분이 아까부터 되게 서비스가 되게 활기차고 좋으셨는데 그래서인지 뒤에 손님들도 좀 웃으면서 주문하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한국은 아무래도 좀 일하는 분들도 빨리 이렇게 회전율을 중요시해가지고 그냥 주문 준비되시면 다시 오겠다 하고 자리 비우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은 최소 동선 최고 효율. 빨리 이거 때문에 그렇지. 네, 일본은 좀 차분하게 기다려주고 정말 일본 그 나라 분위기 비슷해요.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괜찮다고 설명해주고 약간 알아가는 기분. 다해 말해봐. 한마디 한마디 알았어. 서서 음식이랑 술 즐기는 것도 있어요. 서 있는 테이블이 있어. 약간 신기하고 좀 진짜 가볍게 한잔하고 싶다 할 때 즐기기 좋은 거 같아. 양말이 있다. 애들하고 서서 먹어야 되겠네. 자리 옵니까 지금? 네. 냉이라유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카라아게입니다. 파다.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어? 완전 유명한 후라이드 맛집에서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 일본 가라아게 가라아게 한 줄 알고? 아 그래? 와 당날개가 왜 이렇게 커요? 도죠. 도죠. 우와. 여기 맛있다. 안에 고기는 너무 촉촉해가지고 뻑뻑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서 치킨 많이 먹죠. 응. 그럼 이렇게 많이. 잘 먹으니까 좋다. 혼자 하시는데 계속 해주시고. 와, 그거 진짜 대단하다. 이거 진짜 이거 본받아야 된다. 아까 말씀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악센트가 성운 악센트예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진짜 이거 약간 듣기 좋게 음량을 조절하시는 분 같아요. 재밌어요. 재치 있으시다고 해도 약간 설명이 길어도 지루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약간 재밌어요. 일부러 그걸 연습하거나 연마하신 거. 근데 지금 손님들 이제 많이 와가지고 바빠지신 것 같아요. 바쁘신데도 약간 미소랑 친절이 절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당나귀 진짜 크다. 한국에서 아니면 간장치킨 맛인데 더 튀김이 바삭하고 고소한 그런 느낌? 딱 짭짤한 게 아니고 간장의 향을 입힌 느낌. 맛있어. 드디어 이자카야 제대로 와봤다? 근데 이자카야 한국에서 좀 특별하게 쓰이는데 특별한 의미 없어. 한국 똑같은 그냥 술집이란 뜻이야. 안주 3,000원. 어머! 치킨 이거 100원인데 1,000원 100엔. 한국에 상상도 못하네. 맞아. 약간 한국이 좀 술에 엄격한 것 같아. 많이 못 마시게 하려거나. 와사비 크림 그
のニンニクが4つ、はい、あとタコ別、はい、シングルとダブルは、ダブルサイズ、ダブルサイズ、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忙しいの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얘는 뭐예요? 이거는 닭고부츠 문어, 문어 문어 숙회? 근데 이거 조그만한 거 시켰는데 이만한 간장가루 4개나 나와요. 간장 여기다 따라 먹으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만 주는데 한국에서는 한 개만 주죠. 맞아요. 이게 센스라고 해야 되나? 아니, 이거 하나 나오는데 이거 다 설거지하고 해야 되면 얼마나 고생 많은데. 도죠. 발음 너무 귀여워. 도죠. 차갑다. 차가워? 차가워서 식감이 좋네. 아, 그렇구나. 한국에서는 따뜻하지. 일본에서는 차갑게. 그리고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이렇게 옆으로 놓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놓잖아. 그렇지? 이렇게 놓거나 일본에서는 이렇게 가루로 뭐라고? 간장이 너무 맛있어. 아, 진짜? 간장이 그냥 짠 간장이가지고 맛있다. 이렇게 먹어요. 샐러드 위에 가스오부시 올라간 거 처음 봐요. 아, 진짜? 아, 근데 진짜 신기했어. 나 방금 오자마자 너무 놀랐어. 원래 한국을 그냥 다 그냥 네, 맞아. 갈 때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가져올 텐데 다 덜어주는 듯이 계속 주시나요? 가격이 이런 게 다 500엔 이랬습니다. 500엔인데 와. 이런 서비스를 와, 그렇나? 진짜 술 마시기 너무 좋은 그런 안주 그런 문화? 식당 문화? 가격도 너무 좋고. 근데 샐러드 하나에 앞접시 4개나 나오면 설거지가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지금 못해도 12개 앞접시부터 계속 음식 나오는 접시까지 진짜 너무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친절하시다. 내가 또 고생했어. 이거 뭐예요? 마늘. 맛있겠다. 마늘 맛있겠다. 마늘 한도 먹어도 돼. 한국 따라. 기타 동네치 호하이 웰컴. 한국말 하셨어. 어서 오세요 라고 하셨어. 준비되셨다. 너무 멋있다. 이것도 배려 아닐까? 사라다 같은데요. 황하 샐러드 아닙니다. 사라다 약간 훈련 때문에 연어 샐러드 느낌도 막 얘가 진짜 너무 맛있는데 나 양파 좋아한다. 어 맞아. 양파 많이 좋아해. 마지막입니다. 아이 노래 마지막 서비스 고자이마스. 되게 친절하세요. 고생하셨다. 자, 오늘 같이 아게모노 전문점, 튀김 전문점 이자카야, 오늘 이자카야에서 같이 사 마셔봤는데 어땠습니까? 됐어. 일단 음식이 너무 맛있었고요. 술도 약간 이렇게 자유 시간대로 이렇게 빌려가지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 안주도 맛있었고 술을 제 취향대로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직원분이 나갈 때까지도 계속 서가지고 계속 인사해주시고 다음에도 오세요라고 한국말로도 해주시고 네,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친절하시고. 약간 그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한 단어 정도라도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일하는 입장으로서 엄청난 센스라고 생각해요. 재치 있게 다음에 또 오세요. 내일은 휴무 이러시니까 저희한테 맞춤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네, 이게 진짜로 타인에 대한 배려, 손님에 대한 배려라고 느꼈어요. 맞아요. 일본 점원분들이 모두 다
친절하시고 저희한테 다 이렇게 배려, 약간 이 너무 친절하셔서 서비스란 단어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오히려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배려를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최고의 서비스였어요.